오늘은 유리밍이 마시멜로 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유리밍 놀자! 오호! 완전 달아! 오, 진짜 맛있어! 우와, 완전 맛있지?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우유가 필요해요. 우유! 마시멜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시멜로 무스 만들어 가볼까요? 불을 켜세요. 자, 이제 우유를 끓여줄게요. 오, 이 랩 같은? 그러게. 뭔가. 오! 오! 랩 같다! 오! 오! 되게 쪼글쪼글하네요. 오! 오, 신기한 느낌. 자, 이제 마시멜로를 안에다 넣어줄 건데요. 잡고 있을게요. 남은 거는 맛있다. 이거 무스 만드는 법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무스를 처음 만드는 거라 좀 서툴 것 같은데 잘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 네. 자, 이제 컵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컵. 정말 뜨거우니 손 조심하셔야 돼요. 없습니다. 하나는 코코아 가루를 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됐어요. 오, 이제 거의 다 녹은 것 같아요.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거품이 안 사라지네요. 이렇게 코코아 무스도 다 담아보았어요. 짜잔! 이렇게 우유 무스랑 코코아 무스도 완성이 됐어요. 잘 담아주었어요. 이거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굳혀줄 거예요. 네. 자, 그럼 냉장고에 갈게요. 굉장히 뭔가 우와, 이게 원래 저희가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를 꺼냈는데요. 1시간을 굳히려고 했는데 1시간을 굳히니까 이게 너무 물처럼 되고 안 굳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시간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이거 잘 터지네요. 오, 완전 오, 맛있겠다. 신기해. 맛있겠다. 뿅. 뿅. 완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맛있을 것 같아. 자, 우와, 완전 맛있겠다. 완전 맛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먹어볼까요? 시식을 해볼게요. 먼저 먹어보세요. 먹어.
진짜 맛있다. 와, 완전 달아. 오, 진짜 맛있어. 와, 완전 맛있지. 와, 완전 맛있다. 얘가 마시멜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마시멜로 만들 수 있다. 달콤하다. 사과랑 같이 먹어볼까요? 이게 마시멜로와 우유 만들어서 조금 다르니까 생과일로 먹 생과일과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으실 거예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콤해. 바꿔 먹어볼까? 그래. 또 딸기우유나 바나나 우유 이런 걸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하드 아이스크림 약간 살짝 녹은 거. 말랑말랑하고 얼음이 씹힌 것 같아요. 살짝. 아,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맛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마시멜로우 무스를 만들어봤는데요. 정말 재료도 간단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강추합니다. 그럼 안녕!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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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